무속인도 사랍니다. 올 마이 핏 피비. 박수. 신의 길, 이 신의 무당길을 가면서 일반인으로 살면서 무당들이나 낼 법만한 내가 점을 봐준 적이 되게 많아요. 그 사람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만약에 그때 나를 찾아왔던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나를 찾아와면 본인의 진로를 내가 일러줄 수도 있어요. 밥 먹다고 우연히 옆에 사람을 봤는데 젊은 남자 셋이야. 밥을 먹고 막 우려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왜 험한 데를 갔다 온다 그러잖아. 젊은 사람인데 한 명이 나이가 좀 30대 초반이었는데 보더니 남들이 안 가야 되는 데를 갔다 왔구만 이러는 거야. 나도 모르게 옆에 두 사람이 있고 밥 먹다 말고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남들이 안 가야 되는 데를 본인이 갔다 왔네요 이래서 나도 모르게 터진 말이야 이게.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요? 이러더라고. 내가 그래갖고 왜 제주에만 갔다 오는 데 있잖아. 거기서 나온 지 불과 며칠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며칠 안 됐네 이러더라고 내가.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는 거야. 그 나보고 그러면 내가 무당인 줄 알았대. 근데 나 일반인이었거든요. 그게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야. 일반인이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무당이죠.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? 나한테 답을 던지더라고. 근데 그때 되게 웃기는 게 다른 나와가지고 다른 몇 건들 점을 봤나 봐.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공수로 나왔었나 봐요.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가 많으니까. 근데 나는 그때 뭐라고 답을 내줬냐면 본인이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이 들어갈 텐데 본인은 돈으로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.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은 좋은 곳에 아픈 데다가 고아원이나 양로원 없는 사람들을 돕고 나머지 30만을 갖고 본인은 한 10년을 그렇게 살면 본인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.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일반인인데 나는 그게 무당이 내는 점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. 그럼 또 어떤 언니들은 장사가 안 돼. 막 뭐 하고 있으면 막 샤워나 이제 운동 끝나고 뭘 하고 있으면 언니들이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?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그럼 내가 나도 모르잖아요. 언니 내일 나하고 절에 가자. 근데 1,000원짜리 한 6~7개만 갖고 와 이러는 거야. 내 입으로. 그러면 내일 몇 시? 내가 언니 태우러 갈게. 그럼 그 언니 장사하는 언니를 데리고 절에를 가서 언니 여기다 1,000원 놓고 여기 1,000원 놓고 여기 1,000원 놓고 돌아가면서 여기다 절을 다 해봐. 그럼 언니 손님이 있을 것 같아. 근데 귀신 같은 거야 정말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점들을 내는데 나는 그러고 예지몽 같은 거라는 거 있죠. 예지몽을 기가 막히게 본 거야.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7번씩을 똑같은 그 장면 상황을 누가 얘가 애기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. 그러면 우리 집 화분에 있는 화분에 하얀 백합꽃이 펴. 그 하얀 꽃이 폈는데 그 화분 밑에 물이 찰랑찰랑찰랑 되는 꿈을 꿔. 근데 임신했다 소리를 듣는데 내 입으로 그래. 애기 유산 내겠다 그러면 병원을 유산기가 해서 병원 가는 나가 이제 약 먹고 처방전을 받아오잖아. 근데 100% 그 아이가 유산이 돼버려요. 그게 보통 태몽도 많이 꾸고 내가 꿈을 꾸면 그게 신기하게 맞더라고.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귀신을 보고 뭐 점사 이런 걸 보는데 이게 나는 점사를 본다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도 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.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내가 무당집 점을 보러 다니는 거야. 언제부터? 18살, 17살 때부터.
뭐 3,000원, 5,000원 막 조금 싼 데는 3,000원 아니면 5,000원 좀 많이 준데 그때 10,000원 아주 큰 데는 뭐 20,000원도 준다는 데도 있었어요. 나는 내가 자꾸 뭐가 안 돼. 잠도 못 자겠고 자꾸 이상한 꿈도 꾸고 뭘 자꾸 봐요. 보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. 특히 몸이 너무 아파. 그러고 사람을 만나면 맨날 뒤통수를 치고 가. 내 딴에는 좋은 일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상하리만치 이런데 호기심이 남의 그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. 근데 그 말을 던지면 맞는 거야. 아, 이 일은 점집이 되게 생소하다는 것보다 궁금한 거야. 내 인생이 어떤지 또저 사람인 그 안에 인생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. 어릴 때부터.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가. 가면 앉아 사주를 쓰잖아요, 보통. 쓰면은 첫 마디가 100명한테 100집을 갔을 거란 말이지. 그러면 첫 마디가 그래. 우리네 같은 팔자네. 두 번째. 자식이 없네. 그 다음에 신랑이 없네. 결혼 못 한다는 얘기야. 그 오로지 무당이네?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해. 돈 들고 와라. 내 제재시켜 줄게. 그런 말도 하는데, 내가 무당을 왜 가야 되는데, 그러면, 자, 일반인 사람들도 궁금하잖아요. 자기가 무당을 왜 가야 되는지. 그냥 무당이래. 나는 무당 아닌데. 어렸을 때부터 워낙 아기 때부터 탁 터져 있으니 말문이 터진 상태로 왔으니까 보통 사람한테 탁탁 던져주는 게 그게 점사였던 거야.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던지는 말들. 그게 점사인데 그게 거의가 맞는 거예요. 꿈을 꾸면 100%.